아이고 이런 이거 확실하게 전화 아니네요. 제58회 대종상 나무주연상 헤어질 결심의 박해일 축하드립니다. 박해일 씨. 박해일 배우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같이 후보에도 오르시고 시상까지 해주신 이병헌 배우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해일 배우님은 올해 헤어질 결심으로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보여줬다 하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면서 이제 세계가 보는 배우가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무주연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려 58번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종상 영화제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 상을 다시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박찬욱 감독님, 정석영 작가님, 그리고 함께 호흡했던 배우분들, 또 영화의 품위를 더해주셨던 스태프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영화를 대할 때 호기심이 저한테는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호기심을 잃지 않고 투박하게 실패하더라도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올한해 힘들게 지내온 영화인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한국 영화를 사랑하셨던 관객분들, 내년에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